이게요, 인생 게임의 제일 말렙들, 레전드들이요, 누굽니까? 성인이죠. 성인들이 내놓은 게임북이에요. 게임 실전 매뉴얼. 인생 게임 실전 매뉴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유튜브에 틀어놓고요, 게임, 남 게임하는 거 봅니다. 고수들 게임하는 거. 그러면 인생 게임에 고수들 게임하는 것좀 보셔야죠. 그게 어디 있어요? 다 고전이. 고전을요, 영화로도 보고, 만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저처럼 유튜브에서 강의해 주는 것도 보고, 자꾸 보면서 제 유튜브도 게임 방송 보듯이 보셔야 돼요. 아, 저럴 때 양심 고수들은 저렇게 게임을 풀어가는구나. 딱 죽었다 싶었는데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활로를 열어가는구나. 이거를 계속 여러분 틈날 때마다 보셔야 돼요. 게임하는 친구, 게임 매니아들은요, 밤낮으로 자기가 게임하거나 남이 게임하거나 보거나 이러고 살아가신대. 지금 여러분도 인생 게임 지금 사셔야 되잖아요. 매 순간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아쉬운 점들은 강의나 이런 고전이나 보시면서 계속 채우셔야 돼요. 남들 게임하는 것도 계속 보셔야 돼요. 남 먹는 것도 보잖아요. 먹방 보고 계시. 아무튼 남애 키우는 거 보고 요즘 보면 TV나 이게요. 남들. 근데 그걸 막 보고만 계실 게 아니잖아요. 실전에서 써보셔야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주제를 택하시면 얼마나 보편적이냐면요. 먹방 보는 사람은 먹는 것만 보겠죠. 게임은 게임만 보겠죠. 양심 전공자는요, 다 즐길 수가 있어요. 게임에서 양심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애 키울 때 슈퍼맨이 돌아왔네. 뭐 이런 거 보시면 애 키울 때 양심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야, 먹을 때도 양심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저렇게까지 먹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저거를 먹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공식이 있어요. 인생사 모든 내 양심이 다 마지막엔 다 판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꾼들하고는요, 잘 놀아요. 잘 놀고요. 욕심 다 충족시킨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좀못쓸 사람이더라 하고 끊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최종 판단은 양심이 한다고요. 즐길 건다 즐겨놓고, 어우, 그 친구 못쓸 친구야. 그 친구만 만나면 술집으로 내가 끌려가니까. 그래서 또잘 만나서 놀아요.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내 인생 망친 친구야. 이랬죠. 마지막엔 양심이 다 판정합니다.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한 생을 살고 나면 마지막에 양심이 판정해요. 그때 좋은 소리 들으시려면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인생 게임을 공식대로 이 게임을 만든 분은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정한 공식이 있어요. 이럴 땐 자명하다고 느끼게 해놓고, 이럴 땐 찜찜하다고 느끼게 해놨어요. 그 감각만 알아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일반 생각으로 못 알아내니까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자, 내면의 소리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명합니까? 찜찜합니까? 점집 가서 묻지 마시고, 양심에다 물으세요. 점집 가서 물어보셔도 어차피 점치는 분이 또 자기 양심한테 물어보겠죠. 자명한가, 찜찜. 자기가 전문가 돼서 자기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